하나가 되기 위한 주장 선거에 제가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좋아요. 아, 자세가 됐어. 네. 일단. 자, 그럼 제가 먼저 관련 여러분 발표해 보겠습니다. 자. 나의 맹세! 맹세! 첫째, 제가 주장이 된다면 9만 원을 여러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확한다, 확한다. 둘째! 관원 모두가 스포츠용 머리로 하나 된 춤을 강조하게. 관원 모두가 스포츠용 머리로 하나 된 춤을 강조하게. 하나 된 힘을 스포츠용 머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자른다고? 이 말을 한다고? 셋째, 서열을 철폐해서 막내가 우대되는 체육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관장님을 위한 고약입니다. 좋아요. 윤은혜 씨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윤은혜 씨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윤은혜 윤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지금 네 번 했어요. 앞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의 맹세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섯째, 체육관 내 연애 금지. 오로지 운동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서로 간의 연애 모든 그런 것들을 관장님께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건 좋습니다. 자, 여섯 번째. 네. 비타민 음료 제공 및 PPA 적극 유치를 여러분들의 체육관 차량도 마련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밌네요. 고맙습니다. 일단은 우리 회원들의 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관장에 대한 게 좀